중국의 지금 자동차 산업 지금 뭐 분위기가 뭐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. 오, 예. 그동안은 네, 우리 K자동차를 좀 저희는 많이 또 이렇게 좀 PR하고 그렇죠. 열심히 또 해왔고 사실제로. 근데 지금은 글쎄요라는 그런 물음표가 찍어지는데요.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? 중국의 그 이 치고 나오는 뭐 자동차 굴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네. 이건 진짜로 2002년도에는 3대 자동차 시장, 미국, 유럽, 중국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뭐 어마무시하게 선전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게 벌써 2009년대 됐을 때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었어요. 따라서 중국이 내수를 발판으로 한 자동차 공업의 이 참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은 지금 뭐 한국을 최근에 추월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네. 빨리 진행이 됐었습니다만은 이거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바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누적 수출 대수를 보면 한국이 90만 대인데 지금 중국이 96만 대로 지금 더 많다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볼 일들이 조금 깊이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네. 자, 중국 국적을 가진 그러니까 뭐 국적을 가졌다는 게 중국 내에 중국 기업들이 만든 차들이 이렇게 많이 나갔냐?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거기 볼보 있죠, 뭐 폭스바겐 있죠, 테슬라 있죠.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출 나가는 소위 말하는 숫자들이 포함이 거기 다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 딱 뭐 진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진정한 기술적 도약을 통한 이런 거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네. 지금 세계적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외국 합작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무조건 기술 내놔 이랬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들로 갖고 있는데 사실 뭐 과거에 우리 현대차가 중국에서 누리던 영화와 또 미국에서 누리던 영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출 대수가 역전되는 모습은 참으로 참 앞으로 네. 어떠한 세상이 벌어질지 좀 걱정되는 대목이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로 봤던 중국이 이런 급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뭐 파격적인 지원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우리 또 지난 정부에는 규제를 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뭐 근데 2018년도 기억하시면 테슬라법이라는 걸 갖고 테슬라 지금 유치하려고 법을 네. 싹 바꿔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에 관해서 중국은 아주 뭐 어마무시한 적극적인 해외 기업들 유치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합작 기업을 만들고 거기서 기술을 전수받는 게 아주 기본으로 돼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강한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이것은 뭐 꼽힐 수밖에 없었고요.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이 되다 보니까 모든 뭐 10대 완성차 업체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포드만 빼고죠. 네.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금 됐는데 여기다가 또 테마를 잘 잡았지 않습니까? 전기차, 네. 신에너지로 간다. 그러니까 수소차.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 그러니까 뭐 네 바퀴가 달린 이동 수단들의 어떤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집약적이고 또 다른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반면에 우리 해외, 그러니까 지금 10개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을 각국별로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요. 네. 국내에서, 그러니까 자국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게 현대차예요. 네. 자, 이게 좋을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. 해외와 국내 생산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. 그렇죠. 네. 지금 우리 현대차는 국내 생산 비중이 세계 1위입니다. 48% 네. 지금 가고 있는데. 자,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인데, 나쁜 점부터 말씀드리면, 이렇게 자국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, 이게 성장에 제한이 있습니다. 왜냐면은 지금 세계화가 무너지고, 공급난이 이렇게 되고 하면 딱 본 거예요. 자, 지역, 리조널 생태계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구나. 아니, 테슬라가 왜 중국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지금 냈으며, GM도 들어간다 그러지, 폭스바겐 들어가 있죠. 뭐,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은 지역 밸류체인이 이게 대세단 말이죠. 네. 거기에 우리 현대차가 잘 따라가고 있느냐. 물론 지금 엘라바마에 있고 뭐 현대차가 많은 지역적으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12개국에 지금 나가 있긴 하지만 과연 조금 더
활발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. 네. 근데 사실 뭐 현대차 내부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해외 공장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이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요번에 아주 우리가 겪었던 게 뭐냐면 자동차 화물차 총 파업을 하니까 아, 이거 자동차하고 반도체 뭐 1조 1조 5천씩 지금 바로 적자가 나버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에 조금 이제는 눈높이와 그다음에 세계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라도 해외 생산이 생태계 안에 그 나라를 중심으로 생태계 안에 네. 포함될 수 있는 전략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네, 뭐 짧게 우리 지금 현대차를 비롯해 우리 K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솔루션 어떤 것들 보완되어야 될까요? 지금 뭐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네. 거기 타야 돼요. 수소차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 지금 등장했는데요. 현대차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뭐 신형도 지금 컨셉 모델도 지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여기에 지금 세계화가 무너진 상태에서 지역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든 접목해가는 부분들이 제일로 필요하고요. 지금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테마를 현대 자동차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화석연료 대신 신에너지 그다음에 다른 개념의 미래 컨셉의 자동차 산업 이것이야말로 현대차의 네. 진짜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. 네.